안녕하세요. 엠시 한세입니다. 오늘 들려드릴 곡은 6집의 타이틀곡 네, 3번 트랙 따라라입니다. 네, 제 음악 인생에서 최초로 안무가 있었고 그게 최후가 된 되게 재미있는 곡입니다. 안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기억나는 부분만 같이 안무하면서 노래 불러보겠습니다. 바로 시작합니다. 홀라이프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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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Yeah, I've been searching for you, baby, you know. Let's go. Oh oh oh. My wife. 따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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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. Yeah, now I found you. I need you, my love. Let's go. Oh oh. I just wanna be with you girl 그대의 품에서 리듬의 발견 따뜻한 손길 그대의 품에서 내 이책은 숨결 스며든 내 어깨 그대로 내 심장에 전해지고 부드러운 PT에 파고드는 윗 두 손 꽂아봐 널 안아줄게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사랑한다고 미치도록 아주 오래된 연인데요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My girl I wanna be with you 너와 함께 할게 내겐 그대 하나뿐인데 Yeah Baby I love you You. Baby, I need you. Baby, I need you. You. 사랑 am my boo. I just want to be my love. Baby, I love you. You. Baby, I give you. You. 사랑 am my boo. I wanna be with you, my love. 박장 그대라는 거 하지만 나 자꾸 그대 찾는 걸 그대 앞에서 너무 철없는 것만 하지만 나 사랑을 하고 있어 1, 2, 3, 4, 5, 6 하나, 둘, 셋 내 자존심 모두 버린 지 오래 하지만 그대 나를 따뜻하게 봐주네 그래 거친 벌판에 홀로 남겨진 그때 그날의 아픔은 그래 그대 덕분에 내게 주어진 행복한 날의 슬픔은 1, 2, 3, 4, 5, 6 하나, 둘, 셋 내게 남겨진 My girl I wanna be with you 봄이 왔어요 Yeah Let's go Baby I love you You Baby I need you You 사랑해 my boo I just want to be my love Baby I love you You Baby I give you You 사랑해 my boo I wanna be with you, my love. 곁에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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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그대로 나 너의 숨결 안에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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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we can run away 한세 그리고 많은 친구들 지금은 헤리티지 비치 okay everybody want love 감사합니다 네 6집의 타이틀곡 따라라 부르고 왔습니다 스냅댄스 재밌으셨나요? 네. 2008년도 하면 아무래도 힙합 쪽에서는 티페인의 오토튠 그리고 솔자보이의 스냅댄스 그리고 뭐 사우스 네 사우스 리듬이 있는 곡들 뭐 이런 것들로 대표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래서 제 6집이 앞쪽에는 사우스 리듬이 곡들이 좀 많고요. 뒤에도 많네요. 네.
그 다음에 오토튠도 많이 이용했고 거기에 이제 스냅댄스도 같이 좀 이용을 좀 해봤습니다. 제가 그 4집하고 5집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방송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힙합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뭐 아, 재밌게 해주시나요? 아니면 뭐 신나게 해주시나요? 뭐 춤은 어떻게 추시나요? 막 이렇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공연할 때마다 이렇게 수줍은 그대가 바라는 부부 하지만 할 수 없어 막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니까 조금 황당해하셨어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넘어서고 싶다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타이틀곡 활동을 그래 안무를 짜가지고 조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신나게 해주자라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안무가 있는 곡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 노래가 뭐 사우스 리듬에 그리고 또 저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또 발라드나 R&B 느낌이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한데 이 노래가 사실은 제가 2008년에 발표한 이 노래가 사실 1996년도에 만든 노래였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가사는 달라요. 근데 기본적인 멜로디나 화성이나 뭐 어쨌든 악기 뭐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이 모두 똑같고요. 96년도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. 이 노래 제목이 원래는 이제 하고 싶어였어요. 네. 뭘 하고 싶은지 여러분 궁금하시죠? 네. 대학교 1학년 이제 갓 성인이 된 우리 남자아이가 뭐가 하고 싶었을까? 네. 제가 이제 성적 호기심이 굉장히 왕성한 나이 아닙니까? 또 음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음악을 어떤 내용을 표현할까를 많이 생각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적 호기심 이런 거를 많이 내포하는 곡들을 좀 썼습니다. 그래서 물론 지금 그 하고 싶어하는 노래는 발표가 안 됐어요. 네, 그게 지금 2008년도에 12년이 지나서 이렇게 따라라라는 노래로 가사가 많이 완화돼서 네, 공중파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네, 많이 완화돼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. 네.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런 성적 호기심이 왕성할 나이에 이제 그 당시에 슬로우잼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미국에서는 유행을 했었는데 그 슬로우잼이라는 장르로 만들었던 곡을 사우스 리듬으로 편곡을 해가지고 가사도 좀 많이 완화시킨 곡으로 해서 이제 너와 나의 사랑을 증명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노래로 재탄생해서 나오게 됐습니다. 제가 그렇게 대학교 때 만들었던 곡들이 심지어 7집, 8집에도 포함이 됩니다. 네. 물론 가사도 바뀌고 많은 편곡이 이루어져서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저의 어떤 그 어렸을 때의 그 풋풋함 이런 것들이 다시 표현이 안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. 네, 그 당시에 곡을 진짜 많이 써놨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 예전에 만들었던 곡들을 살펴보는 편입니다. 자, 다시 한세 계속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는 또 6집의 더블 타이틀로 활동했던 급이 달라라는 노래를 또 부를 건데요. 이 노래는 발라드 힙합 중에서 가장 랩이 어렵습니다. 네, 그래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고요. 이 어려운 랩을 제가 공중파 공개 방송에서 이 라이브잖아요. 네, 생방송이잖아요. 거기서 해냅니다.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1위도 하게 되고요. 진짜 방송 나가기 전에 랩을 절면 안 되니까 진짜 엄청나게 연습을 하고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했던 곡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연습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 하도 연습 많이 했으니까 잘 안 됐다 그러고요. 네,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. 다시 연습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에 급이 달라로 돌아오겠습니다. 지금까지 MC 한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설마 내 거? Yeah. 할머니가 손주에게 꽃을 따먹는데요 아마도 그땐 할머니가 아카시아 앱으로 된 차를 드셨대요 그래선가 여자 사람 여사친이 꽃을 찾으러 온 건데요 생각했던 나는 아카시아 꽃을 뺏기지 않으려고 꽃을 꼭꼭 숨겨넣고 왔다시야 절레절레 아무것도 몰라 마땅이랑 공부해야 되는데 덥다고 옷을 훌렁 출렁거리는 수조 관에 수영 이라도 해야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 왜 우리 집에 왜 왔니 우리 집에